형님 근데 셔츠 직접 산 거 아니죠? 어깨 형님 같아요. 직접 샀어요. 저희 집에 있는 반팔 티 중에 제일 비싼 옷이에요. 일주일에 뭐 세 번이에요. 일주일에 한 번 많이 입으면 팩트입니다. 이거는 너무 튀는 옷이라서 여러분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그래요. 설마 저거 5만 원 안 넘죠? 저거? 저거라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. 저거요? 자, 이 옷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까? 이 티셔츠가 5만원이 한참 넘는 티셔츠입니다. 여러분들은 좀 패션을 몰라서 그래요. 이거 해외 브랜드예요. 3천원짜리 냉장고 바지 같은 거? 여러분들 왜 이렇게 센스들이 진짜 진심은 없어? 이거 티셔츠가 얼마인 줄 알아? 누가 3천원 얘기했죠? 너무하시는 거예요. 이거 패션을 몰라서 그래요. 이 옷을 입을 때마다 패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. 여기 있다! 와! 찾았다! 와! 얼마나 예뻐! 돌아버리는 거지. 야, 강렬하다, 진짜 옷. 품절! 봤습니까? 왜 이렇게 패션을 그렇게들 모르니까. 패션 좀 배워요, 진짜 저한테 제발. 아, 노노노노. 품절. 품절, 오케이? 오늘 자존감 바닥을 칩니다. 캠이 작아지네요. 제 자존감만큼 캠 크기를 딱 맞춰놓을게요. 아, 여기서도 나뭇잎이 보여? 제가 이거 10만원인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비싸. 비싼 옷이야. 함부로 얘기하시면 저 슬퍼합니다. 자면서. 자.